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를 마치며 범서풍을 갑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진심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죠. 내 추측은 거의 맞아. 내 감, 내 촉은 못 쓰고. 참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힐 수 있지만 100% 다 맞히지 못해요. 이렇게 측측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아주 위험한 소통의 방법이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결국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성에서 나온 부정적인 의사소통법. 이것이 바로 예측하고 추측하는 그런 의사소통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예측하고 추측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의사소통에 이것이 관련됐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것은 평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 동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 정상적인 소통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러는구나. 신앙생활에 도가 터버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몇 가지 그걸 알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된 일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이단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경험한 하나님과 오늘 경험한 하나님은 달라요. 어제 경험한 하나님과 제가 20대 때 혈기 왕성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과 지금 이제 50이 되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게 달라요. 또 어제 경험한 하나님과 오늘 경험한 하나님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님은 늘 새로워요. 할렐루야. 늘 새로워요. 근데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고 20대 때 모습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다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된 거죠. 그래서 나를 늘 가꾸고 나를 새롭게 하면 하나님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자신의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서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은 꼭 감춰두고는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가능을 꿈꾸는 사람도 있죠. 꿈 깨세요.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피곤하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게 되고요. 자장면이 먹고 싶으면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말해야지 누군가 사주지. 자장면 먹고 싶은데 괜히 신경질만 내고 그것도 몰라주냐.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절대 표현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남편이 옷 사주기를 원하면 괜히 신경질 부리고 옷 갖고 툭툭대고 왜 이러고 이러지 말고 괜히 엄한데 하고하지 말고 나 옷이 한 벌 필요한데 여보 나 옷 사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기도도 안 나올 만큼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통으로 맺어야지 그냥 추측하고 예측하면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기도, 예배, 헌신, 희생 이것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힘겨워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죄성 때문에 꼭 감추고 숨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서 얼마나 정갈하고 잘 드러내는지 몰라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히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버지인 하나님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다르지 않아요, 마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소통하고 가족의 그 정,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의존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오직 그 사랑하는 두 자녀밖에 없어요. 그 두 자녀밖에 없어요. 오직 이 두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듣다 은혜 받았어요. 송이 우리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 뭐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했던 거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런데 이 안에 누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내 안에 지금 뭐 누가 들어있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 안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정말. 어제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지 한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놈아 내 마음에 누가 있지 난 그거 고민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속에 바로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 물어본다면 형성이밖에 없다. 이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너 뭐 이렇게 고민하고 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배세관 집사님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뻥치고 송이밖에 몰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아버지를 둔 이 자식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철저히 의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죠.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재산, 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유산으로 내가 물려받을 것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에게는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돈이 분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돈에 있었던 거죠. 독립을 꿈꾸게 되죠.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못하게 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못해.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나를 억압하고 속박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해. 나 독립해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독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돈 많은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어떤 자신의 과 아버지의 관계를 혈연으로 사랑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지. 돈이 많은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거지. 돈이 없다면 아버지도 소용없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많은 부모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머리를 쓴다잖아요. 통장에다가 이렇게 돈 많은 것처럼 하다가 왜 부모 대접받아요?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요. 이게 참 비극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도 주고 능력도 많고 그러니까 섬기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약간 샤머니즘적인 발상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그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절대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죠. 구약적 배경으로 이해해본다면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래를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로 했어요. 지금 학교가 있지만 학교 교육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가정교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가정교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미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 아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은 자녀는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뭘 배우겠어요?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에요. 아버지에게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식의 미래는 뻔한 것이죠.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가족의 중심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책임지며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가족의 행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조금 모자라도 모자란다고 투인공수 돌아다닙니다. 세워줘요. 또 여자들 아니 존경받을 만해야지 돈이 저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로 다가가야 돼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걸 다 해주고 있나 항상 의무로 다가가야 상처가 남지 않아요. 저도 살다 보면 집사람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산더미 같아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 나를 보니까 나는 뭐 아내의
어떤 니들을 다 채워주며 살고 있나? 그런 부분을 갖고 내가 기도해. 자기가 해줘야 될 것을 하나도 안 하고 남편이 해줘야 될 것만 원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짓불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 달라고만 하면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콘을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며 설교를 하려고 아버지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어서 오래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도 응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살 때 보통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 대단한 분이야. 일곱 살 때 아빠는 아는 것도 정말 많아. 여덟 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지?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우리 타분에 세대 차이 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에겐 희망이 없다. 기성세대는 같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좋은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 살아계실 때 보고 싶으면 얼마 좋을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생각이 나. 저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5살 때가 정도. 이만한 왕사탕을 하나 주면서 웃어봐 이거 절대로 깨물어 먹지 말아라. 그럼 난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빨리 깨물어 먹어야 하나 더 먹으니까 깨물어 먹지. 음식이 빨아먹으니까 나는 그가 아버지가 그 아까워서 안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싸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게 생각. 우리 아버지 되게 깍쟁이다. 저거 하나 사주면 되지 얼마 한다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두 배쯤 농도가 진하다. 그리고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한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척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이게 아버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순수한 관계식을 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이건 정말 불편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나면 그 사람을 철저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던 둘째 아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냉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나는 나 혼자심으로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사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죄악은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속박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터치를 받지 않는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눈치 보여서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버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돈은 금방 바닥이 나버렸죠.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려움과 욕심을 오가면서 바람에 나는 벼처럼 안정감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 채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소진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됩니까?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하라고 그러지.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좀 빠지고 놀러 가고 싶다 할 때 꼭 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금방 소진되버렸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공급받지 못. 자기의 분깃을 챙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주지 않아. 14절에 본문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날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중적 절망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에 또 흉년까지 와버리고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마치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 가족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은 파산을 맞이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된 둘째는 돼지 먹이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먹어요. 돼지 열매, 지연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둘째 아들은 급기야 이렇게 죽음의 궁핍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둘째 아들의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시간,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된 끝, 자원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나요?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괜히 목사 흉보다 끝난 거예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살죠. 저도 누구에게 욕먹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면서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 얼마 잘하는지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죄로 가득 차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 이 안에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함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은혜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저 위로해주고 그리 힘내라 거짓지만 거기에 꿈을 꾸게 만들고 불편한 게 어디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해보니 둘째 아들은 이제는 자기 주장 의지로 아버지에게 정면적으로 대항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은 식품입니다. 왜 하필이면 돼지 지역 열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짐승의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들 중에 양식이 풍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종들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들도.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을 읽고 스스로 돌이켰다.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악인은 절대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요. 왜 악인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자신의 마음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이미 다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만 있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사탄이 지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악한 사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주도권을 사단에게 다 내어줬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안타까움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비록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래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절대 묻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지만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살 거야? 이걸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과거는 돌이키면 하나님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뭐 했어? 뭐 하느라고 돈 다 썼어? 한마디 묻지 않잖아. 그래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왜? 너 나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둘째 아들은 좀 더 빨리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생이 빨리 끝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게 빨리 돌이키지 못한 게 뭡니까? 죄로 똘똘 뭉친 자존심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아버지께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다시 돌아가? 내가 아버지께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얼마 잘못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 상처를 줬는데 내가 인간이 아니야. 지금 돌아가. 그러다가 늦어진 거예요. 기회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의로움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다 뻔뻔해요. 빨리 돌이키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아, 전도는 내가 지금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끊으면 교회가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면 그대로 와요. 하나님 거부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에게. 술 마시면 술 마시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술 드시고도 마신 예배 드려도 돼. 할렐루야. 괜찮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술 끊고 묵고 먹 끊고 뭐 나쁜 행동 끊고 절대 못 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선한 집단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기록을 하시오. 괜히 의로운 척 하는 거죠. 가장 의롭지 못한 둘째 아들이 가장 의로운 척 하면서 가장 선한 척 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무슨 양심, 죽을 양심. 아버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빨리 돌이켜야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무리 보아도 길이 다 막혀 짐승 같은 처지로 전락해서야 비로소 아버지께 관계적 관심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하고 생각이 잠기게 됩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신앙의 성숙으로 들어가요. 교회 나온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성숙해져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어릴 때 흐릿한 기억 때 다섯 살 때까지 아버지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대하려고 제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형님이에요. 저희 집은 어머니는 조금 이제 혼자 되셔서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이 네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마치 장부 같은 여자로 굉장히 묵뚝뚝하고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지금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이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세심했던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세밀하게 깎아주시고 다 했던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아버지가 항상 우리 형님이나 누님들 이렇게 데려다주고 손잡고 학교 앞까지 발휘해주고 그랬던 게 아버지는 굉장히 세심해요. 그걸 우리 형님이 물려받아 지금 보면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유 쟤네들 조카들 좀 싸가지고 저렇게 버릇없게 키우지 나 같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형님은 그래 아 맞으면서도 웃어주고 아 그래 아이고 이쁜 것들 막 이래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이 좀 잘한 거 잘못한 거 좀 찍어줘야 되는데 가장 봐주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 이제 생각하게 된다.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적어도 나를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뿐 아니야. 이런 결론이 내려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호세아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것이 맞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고달픈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할 땐 칭찬하고 못할 땐 혼내고 그것만 아니까 사람의 마음보다 더 복잡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진 못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품꾼의 하나라서 주세요.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신뢰가 그의 인생의 나락에서 건져올리는 강력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이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큰 죄도 우리 20절에 보니까 그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목 빠져 기다리면서 측은히 여겨서 가서 목을 맞추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깨닫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새롭게 생겨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추측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시도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로는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밥을 먹을 때 우리 둘째 아들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더불어 함께 먹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자리에 둘째 아들이 없으니 이게 밥을 먹어도 먹을 것이 아니지. 이것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아흔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날마다 가슴 졸이시며 기다린 거죠.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아들이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야 돌아온 거고 너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썼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관심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어떤 재산을 가졌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우리는 관심 많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집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하잖아요. 그 절대 영광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수 집사님 행복해요? 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수 집사님이 10억이 있어. 그럼 하나님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이에요. 제가 운전면허를 딱 따고 차를 하나 싹 뽑았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딱 차를 뽑고 내가 들은 게 있어갖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나 차 뽑고 자랑할 겸 갔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이 새끼야 조금 더 있다 차를 뽑지 이 기도거리 하나 더 생겼다 기도 줘 기도 줘 할렐루야. 3일 만에 쓰레기차 피하다가 쓰레기통에 박아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나는 그 차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저녁 때도 집사람하고 앉아고 차에 들어가서 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근심도 하십니다. 저거 저렇게 돈 많으면 또 죄짓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때국물이 가득한 순과과를 씻기고 그곳에 가락지를 끼고 자색 옷을 입히며 과거에 대해 전혀 붙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다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 돈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얻으려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속박하고 억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죄가 나를 속박하고 억압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묻죠. 기도하겠습니다.